We're going to learn about 따단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분사라고 participle이라는 애들인데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우리 분사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우리 과거 분사 배운 적 있는데 선생님도 마우스 오랜만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자, 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과거분사.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배울 현재분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과거분사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뭘 붙였죠? 맞아요. 과거는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였고요. 그리고 현재분사의 경우에 동사 원형에다 뭘 붙인다? 네, 맞아요. ing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이렇게 ing 꼴인데 또 뒤에서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모든 ing를 갖고 있는 애들은 모두 동사 ing 써져 있으면 얘 현재 분사다 이렇게 바로 판단 내릴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동사 ing 이 형태는 일단 현재 분사, 오늘 우리가 배울 현재 분사가 있고요. 아주 마우스 소리가 요란하죠.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동명사가 있어요. 동명사. 동명사의 경우에는 명사,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명사로 쓰이지만 현재 분사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입니다. 형용사는 누굴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친숙한 진행형이라는 친구들 있죠? I'm studying. I'm speaking right now. I'm giving a lecture. 이런 식으로 진행형의 경우에는 역시 동사 ing 그렇죠? 그때 나온 애들도 여기 분사, 현재 분사 애들이 진행형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 분사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방금 앞에 설명했어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것을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인 형태는 과거 분사라고 불러요. 예시를 보실게요. The man was running. 그 남자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The building was destroyed. 그 빌딩은 무너졌습니다. 자, 보시면 뛰다라는 건 약간 능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중에서도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the building was destroyed. 빌딩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다, 무너지다 이런 뜻인데 빌딩이 무너뜨렸어요. 아니면 무너짐을 당했어요. 무너짐을 당했죠. 그래서 was destroyed 이렇게 과거분사는 수동적인 느낌일 때 쓰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는 능동적인 느낌일 때 씁니다. 그리고 진행형일 경우에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에 진행형이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지루하지 말라고 일부러 말을 조금 빨리 해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이 너무 빨라야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에 그 배속을 낮추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속을 한 0.8배 정도 낮춰서 듣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듣는 것보다도. 자, 그러면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에 대해 배울 건데, 위치가 중요하죠. 그러면 문장 어디에 오느냐? 명사를 꾸민다고 했는데, 그러면 명사 앞에 오느냐, 명사 뒤에 오느냐, 이게 참 항상 고민이 돼요. 우리 관계대명사 같은 거 배울 때는 The girl who has a blue backpack 파란색 가방이 있는 여자 소녀 소년 소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who is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묶어줄 때는 명사 바로 뒤에 꾸며주는 명사 수식하는 명사 혹은 선행사 바로 뒤에 그 관계대명사 절이 왔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pretty girl 혹은 뭐 Tall boy, 그건
smart girl 이런 식으로 뭐뭐한 소녀, 뭐뭐한 소년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명사 뒤에는 잘 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애들 중에서는 명사 뒤에 오는 애들도 있고 명사 앞에 오는 애들도 있는데 둘 중에 어디에 써야 할까요? 맞아요. 둘 다예요. 자, 우리가 방금 예시에서 봤다시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짧고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명사 앞에 오고요. 길고 막 수식 어구가 늘어지는 경우에는 명사 뒤에 와요. 관계대명사 후이서 저저저 길죠. 이럴 경우 예를 들면 Who is sleeping? Sleeping in bed. 그냥 sleeping이 아니라 sleeping 이렇게 간단하면 sleeping baby 이렇게 명사 앞에다가 형용사처럼 써줄 수 있지만 sleeping in my bed 침대에 자고 있다 이렇게 sleeping 뿐만 아니라 뒤에 뭐 수식 어구가 막 달려 있을 경우에는 뒤에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명사 앞에 온다 써 있죠? 명사 앞에 이렇게 와서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자, sleeping baby is my little brother. 그 잠자고 있는 아이는 내 남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sleeping baby 이렇게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를 뒤로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사에 뒤따르는 다른 말, in bed 이런 식으로 뒤따르는 발이 주절주절 길 때는 명사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수식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명사와 앞에 나 수식하는 이 명사와 분사, sleeping이라는 현재 분사 사이에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쓰면 The baby who is sleeping in bed is my little brother.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who is가 굳이 필요 없이 현재 분사로 The baby sleeping in bed is my little brother.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이런 내용은 벌써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 이렇게 그이 학습서 이렇게 문제를 올려놓았으니까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프린트가 가능하면 프린트해서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고요. 프린트가 안 되는 친구들은 뭐 컴퓨터로도 풀수 있으니까. 먼저 스스로 풀고 나서 답을 함께 설명과 함께 채점을 해보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푸시고 돌아와 주세요. 네, 문제 다 풀었나요?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스스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가로수 동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써봅시다. 네, 간단해요. 우리 현재 분사는 어떻게, 어떤 형태의, 단어라 했죠? 맞아요. 동사 원형에 뒤에 ing가 붙는 형태였죠? 그래서, we stood on the bridge.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간단하게 ing만 붙여주면 됩니다. Connecting the two cities. 우리는 다리 위에 서 있는데 어떤 다리? 두 도시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 다리 위에 서 있다. 서 있었다. The child 역시 ing를 붙여서 그런데 단문, 단잠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맞아요. 잠을 하나 더 붙이고 ing를 써준다 했으니까 running, R-U-N-N, 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child running across the playground tripped and fell. tripped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고요. fell 또한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막 뛰어다가 이렇게 뭐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얘기죠. I saw the man stealing vegetables from my garden. 나는 그 남자를 봤는데 어떤 남자? 내 정원에서 야채를 훔쳐가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주 못했어요. 네, 훔치,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겠죠. 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 이번에는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Julia is on 기차는 on the train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버스는 on the bus. 비행기는 on the airplane. 네, 그래서 on the train이기 때문에 Julia is on the train. 어떤 train? 기차긴 기차인데 플랫폼 3에 도착하고 있는 train. Julia is on the train arriving at platform 3. 자, 그 다음은 내 건데 뭐가 낼 거예요? 책들인데 어떤 책? 그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책. Those books lying on the table were mine. 그리고 나 그 소녀는 누구냐? 너 옆에 앉아있는 소녀는 누구냐? Who was the girl sitting next to you in class? 그 교실 네 옆자리에 앉아있는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말의 비추친 부분을 영어로 써볼게요. 우리 엄마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 옆에 계신다. My mother is next to the lady, 어떤 lady? Wearing a red hat,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내 친구들이다. The students playing soccer on the playground are my friends. 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소년들. 저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The family living in that house are very nice. 네, 그 가족들인데 어떤 가족들?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음은 미출친 부분이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볼게요. I know the boy, 어떤 boy? Playing the piano on the stage. 어떤 소년이냐면 그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년. There stood a stranger looking pale. 거기에 이거 조금 여러분이 보기에 생소한 형태의 문장일 수 있는데요. A stranger stood there. 이걸 약간 도치긴 도치라고 할 수 있는데 there를 주어로 쓰고요. 동사 쓰고 원래 있던 주어를 이렇게 뒤로 빼는 경우 약간 소설 같은 데 많이 쓰여요. 이런 형태도 비문이 아니고 맞는 문장이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there stood a stranger looking pale. 자, 거기에 이제 낯선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 pale. 되게 하얗게 질려있는 되게 창백한 어떤 창백해 보이는 낯선 사람. 이렇게 stranger이라는 명사를 이 look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수식을 하고 있죠. Many of his pictures show the setting sun. 그 많은 사진들, 그의 많은 사진들은 그의 사진들 대부분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고 있는 태양을 보여준다. 석양 모습을 찍었나 봐요. Setting sun. I stopped believing in Santa when I turned six. 나는 6살 때 산타를 믿는 것을 그만뒀어요. 산타를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믿으셨나요? 네, 선생님도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있다고 믿었고 되게 오랫동안 믿었다가 산타가 거짓이다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충격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네, 선생님도 동심이 풍부한 어린아이였답니다. 네, 그러면 I stopped believing 이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어요, believing은? 믿는 것을 멈췄다. 나는 멈췄다. 믿는 것을. 어떤 걸 믿어요? 산타를 믿는 것을 멈췄다. When I turned six. 이거는 다른 문장이나 치고 보시면 목적으로 썼는데 believing, 믿는 것, 뭐뭐 하는 것, 해석되는 것만 봐도 그렇고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 자체가 believing이 어떤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명사 역할이에요. 명사 역할. 명사 중에서도 동사인데 ing를 붙여서 명사 됐기 때문에 동명사 친구예요. 동명사. 자, 아까 처음에 우리 제일 처음에 설명했어요. 자,
동사 ing 이런 형태의 애들은 동명사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분사, 현재 분사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동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지금 여기 모기가 많아가지고 조금 방해가 되네요. 다음 우리말을 현재 분사를 이용하여 영어로 써볼게요. 솜사탕을 먹고 있는 여자아이는 엘사야. 솜사탕을 먹고 있는 여자아이. 여자아이가 주어가 되겠고요. 솜사탕을 먹고 있는 이 여자아이를 수식해주겠죠. The girl eating cotton candy is Elsa. 내 옆에서 걷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피곤해 보였다. 걷고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주어가 되겠고요. 내 옆에서 걷고 있는 이렇게 수식을 할것 같고요. 그러면 The students walking next to me looked very tired. 피곤해 보였다. 과거니까 looked very tired. 저쪽에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 물어보는 거니까 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니? 볼수 있니? 약간 can으로 표현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Can you? 하고 어떻게 할수 있죠? Can you see 사람들? Can you see the people wearing silly hats over there? Can you see the people wearing silly hats over there?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꿔 써볼게요. Do you know the boy who is talking to Tom? 이거를 who is를 생략해서 이 관계대명사 저를 현재 분사 만 이렇게 달랑 있게끔 바꿔볼게요. 간단하죠? 과거 이 관계대명사랑 이 비동사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The old wo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is my neighbor. 그 늙은이라면 좀 그렇죠?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는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는 어디요? 무슨 아주머니? 그 벤치에 앉아있는 나이 드신 아주머니는 내 이웃이다. The old woman sitting on the bench is my neighbor. People who are arriving late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자, people, 어떤 사람들? Arriving late, 늦게 오는,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은 enter, 조금 잘렸는데,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후랑 아만 빼서 People arriving late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dog that is lying on the floor won't get up. 그 개가 어디 어떤 개? Lying on the floor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개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것도 대시랑 is를 빼서 The dog lying on the floor won't get up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수업 다 마쳤고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형태 말할 수 있나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현재 분사는 동사 ing, 과거 분사는 동사 ed. 자, 그러면 현재 분사가 명사 앞에 꾸며질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현재 분사만 달랑 있을 때, sleeping baby 이런 것처럼. 그러면 뒤에서 꾸며질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뒤에서 꾸며질 때는 조금 더 분사 뒤에 뭐가 달려있을 때, 조금 수식하는 그 문구 애들이 조금 길 때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고요. 그리고 명사, 꾸며주는 명사와 그날 뒤에 나오는 현재 분사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할수 있죠?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됐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수업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았고요.